안녕하십니까. 마당 탐색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, 쌀을 한 20kg 정도 도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가정용 정미기입니다. 가정용 정미기. 요 정도 차면 한 20kg 정도 되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도정을 해보겠습니다. 스위치를 올리고. 사과가 많이 열었습니다. 사과나무, 사과나무. 여기는 모내기 한지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. 2주째 돼 갑니다. 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마을 앞 전경입니다. 신담 마을입니다. 마을 이름은 신담입니다. 신담 마을. 배경이 어떻습니까? 저것은 뜬모를 꽂는 과정입니다. 뜬모. 빈 곳에 이제 채우는 과정.
됐습니다. 한 5분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. 예, 이 정도 분량이면 한 20kg 나오겠습니다. 20kg. 예. 이걸 포대에 담아서 예, 택배로 붙일 겁니다. 예, 이 정도면 도정이 한 90%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. 예, 90% 정도 이루어졌고 한 2-3분도 정도면은 현미가 나오고 한 9분도 이상 요 정도면 그냥 거의 100% 도정쌀입니다. 예, 재고리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20kg 좀 넘겠네요. 안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하고 또 밖에 또 한번 할 겁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. 예, 20kg 한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 출근하면서 택배로 붙이겠습니다. 예, 택배비는 한 6,000원 정도 나오겠네요. 한 5,000원, 6,000원. 예.